오늘은 이 일체형 구강장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체형 제품은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잠자는 내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답답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입을 딱 벌리는 순간 그러면 오히려 턱이 더 뒤로 떨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이 조절형 제품은 이 조절기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턱관절에 무리가 없는 입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적응해가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는 위치까지 장치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그 위치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증뿐만이 아니고 중증무호흡증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거였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구강장치는 단순 코골이나 경미한 무호흡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의학계 통설을 뒤집는 아주 획기적인 임상 사례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습니다.